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델타 변이가 모든 변이를 압도하는 데는 5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도 안 돼서 바이러스 감염의 73%를 미국에서 점유했습니다. 동북부와 서부에는 90% 이상일 정도로 확산률이 빠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밝힐 대책은 5억 개의 테스트 기구를 우편으로 무료 배포한다는 등의 연방정부 지원책입니다. 학교 문을 닫는다는 등의 락다운 계획은 없습니다. 테스트와 백신 접종이 해결책인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말한 뒤 반응은 야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내지 반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내년 1월 6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조 맨신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광부 노조가 맨신 의원을 압박합니다. 맨신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사회복지 지출안을 다시 생각하라는 촉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월마트를 고소했습니다. 매년 불법적으로 건전지 등 독성 아이템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왔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인구 성장은 0.1%로 역사상 최저입니다. 그것도 이민이 자연 인구 증가보다 많은 결과입니다. 뉴욕 시티 칼리지에 18만 달러 캐쉬가 배달돼 9개월 동안 스토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 30분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과 함께 맞이하는, 오늘 아침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 뉴스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죠. 그 스페이스X를 타고 뭐 사람들이 우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우주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본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호톤에 있는데 호톤 스페이스X 본사에서 적어도 123명이 코비드19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공항 근처에 있는 페덱스에서도 85명이 아주 집단으로 코비드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텍사스의 한 남성이 숨졌는데, 뭐 정확하게 그 해리스 카운티요, 지난번에 선거 때 아주 이슈가 많이 나왔었던 그 해리스 카운티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이다. 5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번 코비드19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걸린 적이 있고 백신 접종은 맞지 않았으며
코비드-19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로 기록이 됐고, 그러나 돌아보면은 지난해에도 첫 번째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번째였죠. 이 남성이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로 나왔지만 이 이전에도 누군가가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73% 전체 그 코비드-19의 그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델타 변이는 5개월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대세가 되기까지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73%지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서부 지역이라든가 중부, 남부 중에서도 산업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는 지금 코비드-19 양성 반응이 나온다 하면은 90% 넘습니다. 20일, 3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그 확산이 된다는 것이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99.5%가 델타 변이였습니다. 그러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게 11월 달인데 지금 90개국 이상에서 감염돼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전체 감염자가 65만 명인데 1월 중순이 되면은 오미크론 피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행사 같은 것을 기획하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신년 조금 지나고 그 치러지는 그런 그 행사인데 행사들이 많을 텐데 1월 중순이 오미크론으로는 아무튼 피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월 중순부터 2월 그 사이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연적인 면역도 있고 또 백신 접종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아픈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로도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입원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병상이 모자라는 지역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병원 스텝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은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의 스텝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오미크론 변이 환자를 가장 많이 접했겠죠. 이 병원 스텝 가운데 3분의 1은 본인들이 감염돼서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다고 델타 변이에 감염된다고 일을 못 아니 그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나중에 완전히 몸져 눕고 만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의료진들이 3분의 1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그 힘들다는 거고요. 병원 스태프들만 이 코비드-19에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 단계의 백악관 스텝이 대통령과 얘기를 30분 동안 했는데 그 월요일에 어제가 월요일이죠.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그 주말에 뭐 가까이 접촉을 하고 할 때도 직전에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음성이었다고 하거든요. 금요일에 에어포스 1에 바이든 대통령과 탑승하기 전에 음성이었고 일요일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월요일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건 노출은 된 거잖아요. 이 양성 반응 나온 사람과 잠복기도 있고 접촉을 했으니까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성이었는데 다시 이제 내일 수요일에 테스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인 사람,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대통령은 그 이번에 이 정도로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이 테스트를 받고 그게 음성이고 하면은 뭐 특별한 격리 조치라던가 이런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원래 잡았던 대로 하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1시간 22분이 있으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이래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딱 열흘 남았네요. 1월 달부터
이제 5억 개를 연방정부에서 사는 거죠. 무료로 뭐그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 테스트 기구를 사서 각 가정으로 우편 배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다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밝히겠죠.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1월 달부터 집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연방 그 당연히 연방 새로운 웹사이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모자라거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6개 주, 미시건, 인디애나, 위스콘신, 애리조나, 버먼트, 뉴햄프셔에 이제 연방 그 지원팀을 보낸다는 건데 이것은 국방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연방 재해청과도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군의관, 또 군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대를 이런 곳에 이제 그 연방재해청과 잘 연구를 해서 보내서 돕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도 전문인도 보내고 의료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호흡기가 모자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호흡기도 보내고 또95 마스크라든가 장갑, 가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내고, 말하자면 전시법을 또다시 이제 더 강하게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보다 약하다라고 하다가 마스크 같은 것도 미국이 전혀 그 갖고 있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뭐 중국이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독일로 팔려고 하던 것을 미국이 중간에 막 가로채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뉴스였는데,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한국 전 당시에도 발효가 됐었던 전시법을 발효를 해서 미국의 3M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이 마스크 생산 같은 거 많이 하라고, 그런 곳 방문해서도 본인은 마스크 쓰지 않으면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그런 지시를 했고 굉장히 그 생산 같은 것이 활발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전시법을 발효를 해서 코비드 테스트를, 이번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요즘 마스크는 뭐 남아돌잖아요. 무척 싸죠. 그리고 이 코비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백신 클리닉도 더 많이 지원하고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대신에 학교에 문을 닫는다던가 식당에 문을 닫으라고 권고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은 락다운은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지 될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포에 떨면서 아무런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패닉은 아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이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에는 굿뉴스도 있고 배드뉴스도 있습니다.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그전 어드바이저였던 앤디 슬라비트라는 분이 그러는데,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정부, 로컬 정 연방 정부, 로컬 정부, 또 개인이 할수 있는 협조를 한다면, 그러나 나쁜 뉴스는 뭐든지 지금 모자라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나쁘다는 거죠. 의료기구도 12월 25일에 한국에 도착을 하면은 그게 2월 뭐 37일이 지나서야 각그 가야지 될 곳으로 도착한다 하는 어제 그 의료품에 대한 공급 적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두번 맞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두번 맞고 6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 맞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부스터샷 맞았다 하면은 지지자들이 막 우와부 하고 야유를 보내는 이런 것들, 그런 그 부스터샷에 대한 거부감, 심지어 박스도 지금 그 의무화거든요. 의무화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많고, 민주당 지역은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지역은 이 테스트 기구가 그동안 모자랐다던가 이런 것이 돼서, 또그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워크인을 하지 못하는, 하도 맞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의 문제가 있고요.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가족 모임 같은 것을
나이 드시고 면역력이 약한 그런 그 가족 멤버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좀 취소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 엄마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어제까지는 같이 밥을 먹는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는 다시 그 생각 중이고 가족끼리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던가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질병통제국과 식품의약국이 좀일 대처를 좀 늦게 한다는 것이요. 관료주의에 젖어. 융통성이 조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이저사의 치료제 같은 것을 승인하는데도 이게 미적미적거리다가 그게 무슨 뭐꼭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관료주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10단계, 12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예요. 한 이런 비상시에는 10단계만 거쳤으면 좋겠는데 12단계를 거친다는 그런 형태의 이 치료제 승인 같은 것을 그 팩슬로비드 같은 것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하고 또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테스트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 위험하고요. 아무튼 몇 주일이 앞으로 그몇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키 그 NHL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시즌 그 경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뭐 다보스도 미팅을 세계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그 취소 내지는 연기를 했을 정도고 학교에서는 듀크도 이제는 부스터샷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스터샷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도 의무화하고 서로 맞자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도 워낙에 이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에서 이제 여성 성추행 이 문제로 쫓겨나기 전까지 정말 대단한 친구였죠. 수십 년 친구예요. 빌 오라일리. 그 이후에는 션 해니티와 더 방송적으로 가까웠지만 빌 올라일리가 쫓겨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팟캐스트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계속 어떤 그 투어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투어가 지난 주말이었어요.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는데요. 달라스에서 있었는데 아메리칸 그 에어라인스 센터 그 달라스에 있는 그곳에서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빌 올라일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마스크는 안 썼고요. 청중도 뭐 마스크 거의 안 썼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빌 올라일리가 우리 두 사람 다 백신 접종 맞았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스터샷 맞았어? 하니까 예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앞에서 그 얘기를 듣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뭐 스몰 그룹 타이니 그룹이 뭐 그러는데 뭐 노노노노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백신 개발 같은 것을 잘했는가 뭐 이런 것으로 막그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 현장을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뿌리 깊게 박힌 그 백신이라든가 부스터샷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잘못 전달된 이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그 괜찮다, 나 부스터샷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빌 올라일리가 그 요즘은 뭐 팟캐스트 같은 것이 많잖아요. Dan Abrams on 그 뉴스 네이션에 바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야유를 당한 뒤에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로했었어야지만 됐다. 이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진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또그 백신도 만들었는데 그 크레딧도 받아야지 되고 뭐 당신 행정부가 얼마나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2024년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드시 그 선거에 대선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말해도 이제 더 이상 그의 지지자들은 그보다 더 강한 백신이나 부스터샷에 대한 불신감이 심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매기 하버먼이라고 여성 그 기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서로 뭐 거의 싸우다시피 했었던 일이 많죠. 이 청중들이 야유를 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나?
백신과 부스터에 대해서. 왜냐하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이 부스터샷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그 매기 하버만에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서 그 답을 했거든요. 아마 maybe 다른 사람의 어카운트를 통해서 트위터 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세 번이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빨리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것을 만든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한지 아느냐. 백신 접종을 그 백신을 빨리 만들게 해서 이런 그 얘기들로 그 마무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백신 접종을 정말 24시간 일을 하도록 해서 오퍼레이션 그 랩스피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신을 빨리 만들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감 같은 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빨리 해놓고 본인이 백신 접종을 했다는 것을 백악관을 떠나고 몇 주일 뒤에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던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중요한 인물들은 백신이 나오면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슨 건강상이라든가 종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는 백신을 맞아서 본인의 생명도 구하고 집단 면역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몰래 백악관에서 본인과 가족들 다 백신 접종을 받고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도 부스터샷 맞았다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정말로 바깥 사람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납니다. 누가 백신을 맞고 누가 맞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스스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정치 환경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미국적인 이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두 번째 이슈는 제가 평소에도 이런 뉴스를 조금 소프트하면서 가볍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뉴스의 가치로는 듣지 않아도 되지만 들으면 굉장히 훈훈한 그런 이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개인이나 아니면 그 주정부나 회사나 똑같다. 뭐 해야지 될 일.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월마트를 고소를 했는데 100만 개 이상의 건전지 등의 전자쓰레기 등을 캘리포니아 주의 쓰레기 매립지에 불법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양은 지난 6년 동안 약 16만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뭐 너무 많이 있겠죠. 뭐 살충제라든가 독성 세제, 라텍스 페인트 등등등등 해서 원하지 않는 물건을 그렇게 그냥 가져다 버렸다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 개인이건 아니면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름을 그냥 막 그냥 함부로 버린다던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등등 우리가 양심적으로 아 이거 같이 쓰는 뭐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를 좀 싸서 버린다는가 이런 형태로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소매업소인 월마트도 해야지 될 일이 있겠죠. 이게 주 검찰총장의 얘기입니다. 월마트의 얘기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랍 본타 그 검찰총장이 얘기하기를 보통 사람들처럼 적절하게 해서 버려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적절하게 버리는 것에 월마트는 실패했고, 실패했다는 것은 주의 법과 주의 규제에 어긋났다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월마트의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위법 행위가 밝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 이후에 검사실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3,800번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어떠한 아이템은 어느 부분까지 파기를 해야지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면,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위험한 가스 같은 것도 공기에 막 퍼지게 되고 한다는 거죠. 해서 원고는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관리국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월마트가 주법을 알면서도 안 지켜졌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고소를 해서, 그때는 이제 월마트가 2,500만 달러 벌금을 내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었죠. 월마트 하면은 캘리포니아주의 스토어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찾아낼 때는 주 검사실에서 뭐 쓰레기 매립지를 월마트 직원들이 직접 가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 계약자들이 있겠죠? 그럼 쓰레기 계약자들이 물건을 그냥 걷어가는 게 아니라 또막다 이렇게 큰그 소매업소에서 할 때는 뭐 얼만큼 뭐 적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냈다라는 것이고, 월마트의 대변인은 회사가 그동안 주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피해 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이거 주의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하는 것이고, 주 검찰총장에서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원고에는 뭐 알라메다, 뭐 프레스노, 몬트레이, 오렌지, 리버사이드, 사크라멘토, 샌브라디노, 샌디에고, 샌호아킨, 또 무슨 뭐 솔라노, 또 여러 군데, 그 욜로 뭐 이런 데도 같이, 그런 카운티도 같이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뭐 물이 조금 더러워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암, 천식, 심지어는 아이들이 배울 때그 배움에 대한 장애 같은 것도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주리주에서도 월마트가 이렇게 뭐 고소당하고 합의하고 해서 그때도 뭐돈 물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미주리주가 2013년이네요. 2012년도에 그 합의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중에 아무튼 돈을 8,1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뉴욕에 있는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그 버먼트에 있잖아요. 버먼트 산타모니카 조금 아래에 LA 그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 그 할렘에 있는 그 시티 칼리지가, 이게요, 9개월이나, 시티 칼리지의 물리학 교수인데 물리학과의 학장인가 봅니다. 빈노드 맨논이라는 그 교수가 49살에 비교적 젊은 그 학장이네요. 이 교수가 그동안 쭉그 코비드-19 때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박스가 있길래, 박스를 봤는데 등기 박스인데 뭐 무게가 나가니까 90달러를 냈더래요. 그래서 아마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뭐 감사하다는 표시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달러짜리하고 50달러짜리가 빼곡히 있는 겁니다. 18만 달러입니다. 이게 사무실에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 와서 열어봤더니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교수가 그 나노하고 마이크로 그 포로닉스 전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통 이제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할 때는 실험실에서 뭐 신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레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흥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뉴욕 그 시티 칼리지도 돈 기부금을 많이 받는 그런 학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18만 달러를 현찰로 가득 채워서 줬는가? 완전히 놀라서, 아, 그런데 대학교가 이렇게 캐시를 받아도 되는가? 이런저런 고민과 뭐 과정을 거쳐서
우선 거기에 레러가 있었대요. 기부자의 마음, 이름도 있었고 주소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 스토이페산트 하이스쿨, 뭐 네덜란드계 하이스쿨인가요? 그리고 그 하이스쿨을 나오고 이 대학교에 와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 돈으로 $7,500 된대요, 1년에. 그러면 뭐 학생들을 두 명씩 뭐 10년 넘게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캐시로 왔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고 하다가 12월 13일에서야 이 이사회가 이 돈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FBI에 신고를 했죠. 해서 FBI가 적혀있는 주소, 플로리다 어디를 가보니까, 어디를 보니까 실제로 그 주소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캐시는 그동안 뭐 메릴랜드 주 등의 여러 군데 은행 브랜치에서 찾은 돈인데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누군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교수 자체도요, 물리학과 교수도 1996년도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뉴욕 시티 칼리지보다 훨씬 뭐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 프린스턴 등등에서도 이제 학교에 오라고 하는데, 엘리트 대학교에서도 대단한 엘리트 대학, 뉴욕 시티 칼리지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퍼가 있었지만 시티 칼리지에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민자고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가족 가운데서 대학교 교육을 처음 받아보는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본인은 가르치고 싶었다. 실험실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8만 달러를 받고 나서, 야, 내가 정말 그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에서 할렘에서 가르치는 게 더 가치 있게 됐다. 단계가 정말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나까지 같이 들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그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 뉴욕 시티 칼리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3명이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 그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에서 할렘, 인 할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아인슈타인 말 가운데서 제가 너무 많은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아인슈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여자 마음에 들려고 할 때는 마치 한 시간이 1초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도 한 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했었던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City College of New York in Harlem에서 18만 달러 캐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사흘 연속 많이 내려갔었던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간 것을 다 사흘 동안 내려간 것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오늘 그래도 큰 폭 오름세입니다. 다우지수가 뭐 535, 또 S&P 500에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요. 얼만큼인가요? 63.79, 나스닥도 나스닥 많이 올랐네요. 247, 뭐 이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 build back better,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뭐 괜찮게 경제적으로 한다는 이런 그 아젠다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이 또 12월 달에는 아니지만 내년 초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어제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 맨센 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그 광부의 가족에게서 태어나서 본인도 지금 또 무슨 그 광산업에 관한 주식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가족 가운데서 그 분야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예전에는 정말 광부였다면, 마이너였다면, 지금은 그 관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기반 자체가 그렇고, 또 조맨슨이 원래 그 상원의원 될때 어떤 때였냐면요, 오바마 때에 완전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을 반대하는 선봉장이 되면서 연방 상원의원을 시작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버지니아가 광부, 광산 이런 그 바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웨스트버지니아주의 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그러니까 이 광부 노조,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광부 노조가 조맨슨 의원에게 이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 이거 say no 한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이 우리 광부들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무엇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헬스케어 같은 것도, 많은 그 혜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광부하면은 정말 그 다크한, 블랙한 그런 폐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혜택 같은 것을 연장하는 그런 것. 그리고 사업주가 만약에 그 광산업을 하는 그 지역에서 그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은 그쪽에 어떤 제조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 그동안 폐질환의 위협을 그 당연히 알면서 일을 했었던 광부, 전 엑스 광부들이 이제는 제조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광부들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정치인들보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 대도 그렇지만 내 자녀 대는 더하지 하면서 스위치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반대하는 업주들에게 벌금을 무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같은 사회복지 개혁안, 기후변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혜택되는 게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려워진다 하니까 이제 조맨슨 의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조맨슨 의원은 뭐 광부들도 광부들이지만 오일업계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좀 껄끄러워하고, 그럼 우리의 수익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석탄업계, 석유업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느 후보보다도 많은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광부, 광산이었겠죠. 그쪽 그 업계에서였지만 지금은 오일회사 같은 게 훨씬 수익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훨씬 많은 그 돈을 받고 있고,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 지출한, 기후변화 지출하는, 이제 결국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반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부들은, 우리는 이미 이것이 70년대, 60년대 산업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이제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움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맨센 의원은 난 반대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도 나는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나는 그 사회복지 지출한, 기후변화 지출안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최고 사람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지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식으로 따지고 보면, 뭐 왕정시대, 지금 대통령 시대지만 대통령제도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겁니다. 미국, 무슨 뭐 프랑스, 한국 이런 형태의 대통령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아니 나에게 나랑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그것을 팍스뉴스에 나가서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발표를 하고 나에게는 직접 알리지도 않고 스텝을 보내서 알렸단 말이야? 하면은 이걸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겪고 나서도 조 맨슨과 다시 대화를 하자. 내가 민주당 측에는 또 이러이러한 것, 당신이 지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을 조금 양보하라고 할 테니까 하고 다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이 완전히 꺼진 불씨가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달에 1월 6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플로리다주에서 한다고 하네요. 1월 6일이 어떤 분이 제가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폭동이야? 폭동을 넘어서 반란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반란이라고 부르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동, 반란, 이 사건 1주년을 맞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될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플로리다주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체포돼서 뭐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700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런 지금 해를 입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가 1월 6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구 증가율이요. 이민자가 없으면 미국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연방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늘어난 인구가 39만 2,66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망률과 출생률을 비교를 했을 때 14만 8,043명, 이민이 24만 4,622명, 이민이 10만 명 더 많은 거예요. 39만 얼마 가운데서 약 10만 명 정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민이 자연 증가 출생률보다 많은 것이 많은 첫 번째 해이기도 하고요. 11개 주는 만 명 이상 줄어들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텍사스주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낮은 출산율인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제 그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다시 점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무슨 비자 같은 것 안 내주고 국무부 완전히 문 닫고 이런 영향도 있고 사람들도 코비드니까 웬만하면 아이를 안 낳는다던가 해서 지금 그런 양쪽으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가장 적은 폭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는 마이너스 0.7, 제일 많이 줄어든 주는 뉴욕이네요. 마이너스 1.6%, 그리고 어딘가요? 또 이쪽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마이너스 2.9.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늘어난 주는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워싱턴 블레이드라는 신문이 이 성소수자 신문이거든요. 그 성소수자 신문을 백악관 이제 출입기자로 해라 하고 자리를 배당을 했습니다. 이 신문이 196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소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말하니까 식품의약국이 이번 주 안에요. 파이저, 머크사의 치료제 승인한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